자, 7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7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그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중의 조절 부분만, 그러니까 종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비중의 조절 부분을 설정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6월 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6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준,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 그리고 이 밑단에 이제 무엇을 넣을 것이냐의 기준인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 현재 25%의 기준이에요.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갈등이 되는데, 현대일렉트릭 쪽, 변압기기 AI 쪽, AI 쪽, 그리고 금융, 그리고 정책, 지금 갈등을 하는 쪽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갈등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그래서 월말 효과 부분에 이제 슈팅 이후에 추이 추세 부분이 또 쉬어갈 거냐, 오늘 반기 말의 효과 부분이냐, 실질적인 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지금. 실질 고점을. 그죠? 지난주 고점 기준에. 근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뭐 긍정적인 위치로 설정을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는 건데, 수급이 유입돼서의 흐름이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AI,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정책주 이렇게 쭉 가지고 가고 있는 기준이라서, 야, 금리의 기준에 KB금융 쪽이 지금 정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정체 상태에 기간 조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하는데, 참 애매하네요. 한번더 수급이 유입될 쪽의 기준에, 고금리 기준에서의 금리, 금리.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가져갈 겁니다. 다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틀 안에서 설정을 잡는 거죠. 삼성전자의 기준, 하이닉스의 기준 뭐 다. 그래서 다시금 봅니다. 이제 전체 그 이것도 다 켜놓고요. 어차피 켜놓고 PPT 띄워놓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수급 범위는 이제 형성이 다돼 있고. 그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다. 갑시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PPT 다시 보고요. 지금 요 비중에서 조금 조절을 하는 건데, 하이닉스 부분을 뭐 한꺼번에 10% 빼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25%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30%로 늘립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신고가 랠리의 지속 그 흐름에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됐기 때문에 30으로 늘립니다. 그럼 이세 종목의 비중은 그대로 85%가 되는데, 하이닉스 비중만 일단 아쉽지만 조금 줄인 거예요. 좀 줄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KB금융 쪽의 흐름하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지금 저도 헷갈려요. 지금 반기말의 효과 부분이냐의 기준인데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극대형주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두 종목도 AI, 얘가 지금 AI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의 자동차 30%,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방산의 기준, 그리고 그룹사 자체의 지배구조 클린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 속에서의 흐름, 그리고 야, 여기서 이제 이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 거죠. 거래가 되는 LG 이노텍, 그리고 BH입니다. BH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매집이 돼 있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LG 이노텍의 기준도 사실 지금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한 갈등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 위치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는 거는 기본 기준 틀로 잡고 그렇게 해서 자를게요. 하나씩 다 차트를. 그래서 일단 수급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나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결정되고 나면 이제 한 종목씩 차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LG이노텍, BH 제가 자를게요. 나머지 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놨던 거 방송 화면 캡처 부분들, 표작업 부분들 그 정도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자를 테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렇게 하고 이제 현대차 기준의 설정 범위.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이거를 주봉 차트까지 저도 같이 놓고 보시죠. 뭐.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저먼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주봉의 위치 자체를 좀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가장 많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 오늘 뭐 당일의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기준.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 슈팅 나온 수급 대비해서 이제 이번 슈팅은 조금 손바뀜 위주가 더 많은 것 같고, 현대차, 슈팅, 그리고 기아, 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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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얘도 아직 그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BH 거래가 너무 지금 없는 상태긴 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봉월봉으로 다 자를게요. 오늘 만약에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되는 종목.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이제 한 발짝 조금 뒤에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프로그램 100만 주 기간 해서 130만 주 2%인데 역시나 이제 연말 효, 어, 분기말 반기말의 효과죠. 반기말의 효과. 그래서 반기말의 효과 부분까지. 이스페타시스. 여기서 뭐 슈팅이 8만 원까지는 쉽게 나오리라고 해석은 하는데 일단은 뭐한 템포 한 템포를 더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어찌 될건그 이번 달거그 저기부터 해주실래요? 원고에
포트폴리오 구성의 수익 범위,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 이걸 녹화하면서 7월 달 포트를 짜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LG노텍도 원체 좋아요. 사실상 LG노텍도 너무너무 좋고 원체 좋은 그 위치인데 과연 이제 BH냐 LG이노텍이냐 이제 그 설정 범위 그 정도.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요 정도 까진 거죠. 이제 주력으로 넣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쪽도 이제 같이 들여다볼 건데 일단 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변동성 종목에 이번 주에 조금 뭐 불편했던 종목군들이 이번 주 기준에 좀 많이 있어요. 이번 주 기준에 아쉽게도 사실 HLB도 이번 주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손절 설정이 된 거였고 그죠? 순간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이제 뭐 예측했던 범위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최종 결정을 하기가 조금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재룡전기도 오늘 수급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추가 수급이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또 들어와 주느냐인데. 들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슈팅의 기준. 대륙전기. 대전자 재료. 얘 뭐 주력으로까지는 넣지는 않을 거고 손절보다도 조금 가져가면서의 전략 설정을 잡을 거예요. 좀 이틀 연속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들어간 가격 대비해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비중을 그렇다 늘릴 수는 없고 과도한 거고 이제 HL 만도도 이제 조금 조절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7월 들어서서의 기준에 한국가스공사는 얘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이제 20% 수준이 19%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 깨질 만큼 깨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깨질 만큼 깨진 건데 또 이제 반기말 효과 그래서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기준에서 정리할 쪽을 설정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간에, 예. 그리고 리가킴 바이오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가 원치 없어서 이제 정리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이제 빼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예, 결론은 수급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수급을 이렇게 메이저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탄탄하다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찌됐건 올해 들어서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외에서도 수익을 주력주에서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매집 들어온 건 좋은데 수급이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간에 반기말의 효과인지 슈팅을 해서 물량을 채웠고 그리고 종가를 맞췄어요. 뭐 공매대차 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 이게 거래가 이 거래가 더 확산되고 지난해 뭐 7월 달처럼의 거래가 계속 확산되면서 흐름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11월 경우에 그런 거래라든가 이런 기준이면은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좀 빼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질문 주셨는데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건 또 변동이 큰 상태에서 음봉으로 확 밀고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수급 보죠. 뭐 떠넘겨진 물량은 제한적이었으니까 손바뀜이 많았지. 무중은 부정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은 뭐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어서 누적 수급은 좋습니다만 작년 12월 이후에 결국 얘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TV 지금의 숲 굉장히 많은 수급인데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뭐 사고 싶어도 사기도 힘들고 개별 매매는 모를까 그리고 질질질질 흐르죠. 결론은 이제 오늘 슈팅 중계 이제 되돌려놨는데 다시금
2월 말의 흐름처럼 다시금 또 질질질질 흘흘흘흘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테크잉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빠르게 넘겨서 여기까지 다 보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포트 비중 채워야죠. LS 일렉트릭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고 일진 대한전선 뭐 알테오젠 얘는 좀 정리의 기준을 잡자고요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비중부터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대처를 할게요. 최종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5%, 현대차 30%, HD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080만 주짜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2조 13조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10조 넘어서 흐름인 거고. 이야 이수냐 LG이노텍이냐 BH냐의 기준인데 다 명분은 있어요. 이수배 그 LG이노텍에 대한 명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명분도 있고 다 이제 명분은 가지고는 있는데 아 이거 참 결론적으로 BH 딱 한 달만 더 외도를 해볼까요? 1조 미만짜리는 우리는 채우지를 않잖아요. 채우지를 않는데 이거 딱 한 달만 진짜 외도를 해볼까? 한 달만 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BH 기존에 있던 물량을 올립니다. 비중만 좀 조절한 거고 과도하다. 과도한 부분에 과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1조 미만짜리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수가 오늘 어찌됐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슈팅이 안 나왔으면 얘로 넣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어차피 LG이노텍이 시가총액은 크지만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다. 거래대금 제한적이어도 전혀 뭐 문제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호가창의 범위 자체가 우리 물량이 출하된다 해도 그러니까 변동이 제한적이고 체결이 제한적일 뿐이지 호가의 기준에서 0.18% 규모에서 예를 들면 뭐 마감 동시호가이긴 합니다만 천주의 기준이면 천주면 2억 7천이에요. 우리가 뭐 몇십억을 한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놓고 본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LG이노텍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 내렸으니까 이걸 맞춰서 이제 기준을 잡을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기에 계산해서 그 가상계좌 1억이라고 가상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다 넣어놓고 차트를 잘라서 원고 작업까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새 그룹 68번에 넣어놓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다 검증을 받고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메타방은 이제 딱 보름 남았어요. 보름 동안에 이제 꼭 BH의 개념을 떠나서요. PCB 업체 자체의 흐름이 이수페타시스의 이런 흐름처럼 슈팅이 제대로 나와줄까? 라는 기준인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가 조금 전에 보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흐름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범위는 저는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하진 않아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별로 넣어놓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현대일렉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포트를 보면은 BH 하나 빼고는
야, 이거 무슨 다 신고가의 최고점인 종목, 저거 꺾이면 죽을 수 있는데 저런 종목을, 이야, 나쁜 윤정도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가슴을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게 나쁜 윤정도가 아니라, 저 종목군들의 기준에,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오버슈팅 나오고, 소형 잡주가 막 이상한 고점 행진이 나오고, 거기 꼭지에서, 거기에서 뭐,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라면은, 진짜 나쁜 윤정도에 막 묻지마 슈팅 뭐 이렇게.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 이걸 놓고 보시는 위치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위치에 지금의 설정 범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는 놈이 간다. MS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애플, 뭐 시가총액 4위 알파벳, 시가총액 5위 2조 달러 넘겨서 얘도 아마존. 시가총액 뭐 7위 메타, 그다음에 시가총액 8위 9위 왔다 갔다 하는 TSMC 다뭐 신고가 랠리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고점이면 죽는 거지. 근데 이 고점의 기준은 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1위 2위 3위 4위 5위 그리고 7위 8위 뭐 이런 종목의 기준은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흐름처럼 MS나 알파벳이나 이런 쪽이 AI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폭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슈팅이 가는 거지. 그냥 지 혼자 막 잘났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나온다니까 역구이자형으로 붕괴돼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이건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죠. 어제도 새벽에 어제 뭐 한국경제TV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꼭 인사이동을 떠나서 근데 인사이동 겸이죠. 새로운 신규 사업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윤종 대표님 2017년도처럼 제차또 왕림하셔서 교육 기준을 잡아주시든 기준을 좀 잡아주십시오. 왜 니들 힘드니? 힘들대 자기들도. 거래 대금이 죽어서 힘든 거지. 근데 그거를 장이 깨져서 힘들다는 표현하면 안 되죠. 장은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어딨어? 지금처럼 훌륭한 장이 어딨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대비, 수급 대비 슉슉슉 날아가는 조금만 기다리면 슈팅 나와주는 이런 전력 기기 또 PCB 다들 뭐 얼마나 눈에 보여요? 거기서 60만 줄이면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냥 속된 편으로 이습했다시피 오늘 몰빵하고 싶잖아 막. 근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점만 잘 설정해서 대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보여드리지도 않는 이 이동 평균선까지 끄집어내서 역부위자형의 흐름은 나오기 힘듭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지금의 이 종목군들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들이 역부위장으로 나올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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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HLB 한가 두번 맞으면서의 흐름 그런 케이스가 일부 있었던 거고 하다못해 알테오젠 우리가 다 정리한 알테오젠도 역부위장으로 급격히 깨지지 않아요. 그건 경험칙상 아시잖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깨집니까? 안 깨지죠. 안 깨졌는데 뒤돌아보니까 1년 만에 반토막 나 있는 거야. 대형주들은요 그렇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가져가는 거야. 올라갈 확률 높고 밀리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은 주력으로 편입할 만큼의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제 하반기의 기준이고 또 7월 달에 포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얘들의 30%씩의 비중을 실어놓고 한 종목씩 차트를 다 자를 거예요.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BH 왜 들어가는지 이후부터 차트까지, LG 이노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머리를 제가 좀 비우고 머릿속에 이거저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준에 오늘 종가의 기준 얼마예요? 오늘 종가의 기준 단가 81,500원. 그러면 30% 비중 넣기로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돼. 뭐가 어려워? 3천만 원. 계산기로 갖고 올게요. 3천만 원 나누기. 3천만 원 나누기 81,500원. 해주면 얼마? 몇 주야?
368주니까 여기다가 370주로 해줄게. 370주, 368주니까 그죠? 그러면은 두주더산 거니까 뭐 얼마야? 한 17만 원 정도 더산 거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2,500만 원 나누기 하이닉스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가 23만 6,500원. 이게 반기말의 효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더 지나봐야 알겠지.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제도 새벽에 하여간 외부 미팅 있었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얘기를 해서, 아이 저기 대표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마이닉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대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받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간에서 어찌됐건 박살이 나 있으니 이게 힘겹지 않겠습니까? 개뿔,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막마다 그랬어. 응? 제대로 배우라고, 똑바로 배우라고. 응? 야, 이 친구야,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어찌됐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니? 없어. 그러면 작년 10월 25일날 맨 차트 올려서 보여드린 그거 아니에요? 작년 10월 25일날 알파벳이 개파락, 시가총액 알파벳이 미국 시장 3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밀리고 막다 했죠. 근데 그 알파벳이 시가총액 3위짜리가 마이너스 20, 아니,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9% 하락 출발을 했어. 맨 오른쪽 하단.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9% 폭락이야. 시가총액 3위가. 물론 저때 시장은 충격을 받았어. 하락 추세 기간이었고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이제 저 당시에 MS가 시가총액 2위인데 MS는 플러스 3%로 똑같은 실적이에요. 똑같은 실적 발표했고 똑같이 좋게 나왔고 MS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전망치를 부합시켰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 아니, 알파벳은 27% 성장했었는데 그 정도 예상했는데 한 25%뿐이 안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9% 하락. MS는 시가총액 2위인데 3% 플러스. 어쨌건 제자리로 다 돌려놨어. 저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라고 그랬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메타를 설명했어. 올해 메타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도 AI에 집중할 거야. 그 얘기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4월 달에 개파락 12%에 마이너스 16까지 깨지고 내려갔어. 시가총액이 몇 위? 7위. 미국 시가총액으로는 6위. 응? 메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우디 아람코가 있으니까 7위.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 때문에 전체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건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뭐 삼성전자, 아, 풀 뜯어먹는 소리. HBM 관련된 모든 내용의 기준에서는 수요가 지금 100이라면 공급 50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역할, 본인의 역할 제대로 다 해줬어요. 본인의 역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지금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왔지만 105주예요. 105.7주인데 105주라고 하면 될것 같아. 이번에 하이닉스 24만 3천 원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밀려 떨어진 게 이번에 얼마까지 밀렸어요? 21만 5천 원까지 밀렸어. 개파라. 그날 개장 초부터 악을 쓰고 악을 쓰고 매수의 기준을 잡아들였죠, 하이닉스. 그럼 됐지. 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 추가 강세 부분은 시장 수익률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로 본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본다. 누적 수익률은 반칙입니다. 케빈 쿵 회장이 확 그냥 막 그냥. 왜 반칙이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반칙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시장 이 바닥에서 마케팅만 그냥 눈이 시뻘게 갖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뭐 마케팅을 안 하진 않겠죠. 근데 이 수익률을 갖고 하는 거는 중간 걸 빼고 10월 말에 시장이 붕괴될 때에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 하나는 시장 2천 깨집니다. 도망가십시오 하는 사람들.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시장 2천 깨집니다. 헛소리 해놓고 개잡주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역부의자형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다 그랬죠. 펀드멘털도 없이 그냥 올라갔던 애들.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한미반도체요? 얘는 역부의자형이 안 나온다니까. 이미 시가총액 18위까지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 쪽에 상품이 들어와 있고 ETF 상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펀드런이 나오지 않는 한 역부의장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이외의 모든 소형 잡주들, 뭐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10월 달에 10월 말까지 해서 글로벌 시장 다 깨지고 우리나라 깨지고 2277.99까지 내려와 있을 때에 그때의 전략 기준은 너무 힘드시면 답하시고 쉬시고 이게 정답이죠. 두 번째는 윤정도를 신뢰한다면 압축하십시오. 뭘로? 하이닉스? 한 종목이요? 한 종목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좀 주세요. 그게 KBS 머니홀라에서 요청사항이에요. 꼭 다른 거 드려야 돼요? 그럼 현대차. 오케이. 그 두 종목 갖고 왔더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어떤 게 우위예요? 삼성전자 100배 우위죠. 그러면 삼성전자 편입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하이닉스를 편입하셔야죠. 결론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 저렇게 해서 압축을 하는 거지, 또 시장이 윗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소형주, 소부장 안 돼. 지금도. 아시겠죠? 그 당시 대비해서 22.82 올라왔고 수익률 누적적으로 84.04예요. 이거는 개몽이야. 여기에 쓰레기 종목 넣어놓고 뭐 15배 올랐죠. 이렇게 하면 윤정도는 나쁜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저렇게 해서 저 훌륭한 종목들을 넣고도 저 수익이 납니다. 그럼 다진한 거 왜 얘기하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진한 게 아니라 올해 1월 달에도 이것도 큰 교훈이 됩니다. 큰 교훈. 1월 달에도 10월 달에 아구 살았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보다 사실상 11월 12월에 삼성전자 좀 더 많이 갔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대밀린 거야. 그래 1월 달에 또 휙 밀렸어. 근데 이제 시장은 2500이 깨졌어요. 2277.99포인트가 아니야. 그 위야. 그런데 단기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고점 대비 밀렸다 이거지. 그리고 1월 달에 공포감이 또 앞서지. 또 겁주지 막 사람들이. 윤정두가 까분다고 또 시장 좋아졌다고 종목 7개로 늘렸다가 다시 압축. 다시 압축. 그렇게 하면서 역시나 하이닉스 현대차 집중. 응? 뭐 한미반도체야 뭐 5%짜리인데 뭐 집중. 작년 10월에 진짜 운 좋게 운 좋게 하이닉스 11만원대 현대차 운 좋게 17만원대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운이 아니라니까 실력이지. 무슨 운 좋게야.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1월 말에 13만 4,700원, 19만 4,600원, 그리고 시장이 올라갔다 밀린 저 시장에서 어떻게 저거를 사라고 그랬어요? 겁먹고 못 사지. 2차전지 사라고 했겠지. 정신 나간 친구들은. 저 가격에서도 매수의 기준을 잡아들인 거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6월 달의 기준에 5월 말 종가 기준에 삼성전자를 4월 말일부로 15%를 넣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25%로. 이때 얼마나 삼성전자 말 많았어요. HBM을 뭐 납품하네, 무슨 효율이 떨어지네, 일부러 흔드네. 뭐 오늘 딱 한 달 동안에 10.88에 시장 대비해서 딱 두 배야. 그런데도 지금도 삼성전자를 욕해. 누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고마워 우리 효자 이렇게 하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잘 견디시고 있는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방송 나오는 무슨 전문가도 아닌 나부랭이들이 아 삼성전자 이거 안 돼 뭐 하이닉스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야 둘 다. 다만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삼성전자 조금 더 우위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응? 이해되세요? 어느 누가 삼성전자를 73,500원에 5월 말 종가에 살 수 있겠어요? 25% 비중을. 대표님 하이닉스 대박 나셨다는데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그거 거꾸로 윤정도를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윤정도는 뭐라 그래? 강력하게 지금 편입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네? 농담해라. 예전에 오프라인 강연회 때 낼 때 많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부분. 방송에서 이거 끝내줍니다. 저거 끝내줍니다. 막 이래저래 이상한 소리, 헛소리 다들 해놓고 그래서 이거 사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
아니 하이닉스 지금 사냐고 이 가격에 18만 9,200원에. 아니 그러니까 좀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따구 소리는 하든가. 쉬어가면 사세요. 막상 조정받으면은 25일 날 같은 때 24만 3천원 찍고 아이고 발 동동동동 굴러다가 훅 밀려서 21만 5천원 딱 내려와 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려. 그러면 안 되지. 명확하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140불 찍고 꺾여 있는 내용에서 아니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꺾였나? 차익 실현 욕구지? 저게 역부의장으로 나온다고 나왔을 때의 데드크로스의 진성과 가상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그 내용들을 깔끔하게 일주 월봉 뭐 일봉 주봉까지만 봤는데 월봉도 필요 없어. 주봉상에 5주선 깼다고 끝났다고? 아니야.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해도 역부의장은 아니라는 거. 벌써 아 두들겨 맞았네. 그러니까 한국 가스공사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손실이 크잖아.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손실 크지.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렸지. 그러면 한국 가스공사가 20%면은 사실상 걔가 좋든 안 좋든 어떤 기준이든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기준에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 낙폭이 과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가격 분발력을 주고 밀린단 말이야. 생각할 틈을 준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 응? 뭘 마감 방송을 3시간을 해도 확 그냥 막 그냥 지금 숨차 죽겠구만. 어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느냐, 이 가격에 이 비중을 갖고 갈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딜 가서든 꼭 그건 질문을 하세요. 윤정도랑 끝까지 갖고 같이 가시든 아니면 뭐 중간에 안녕 빠이빠이 헤어지시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방 안에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얼마나 오래 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방 안에 제일 오래 계신 분들이 방 안에 제일 오래 계신 분들이 20년 넘으신 분이 계세요. 20년 넘으신 분들이 2000년 초반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다시금 계산해서 나머지 넣죠. 차트까지 자르면 시간 없어 진짜. 현대차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30% 비중으로 늘린 거예요. 기존에도 이제 30% 비중으로 형성했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다가 이제 좀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니까 줄여놨다가 다시 늘려놓는데 29만 5천원의 기준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의 30% 비중 29만 5천원 나눠주면은 101주네요, 101주. 그래서 얘도 그냥 끝자리 띄고 100주. 다른 쪽에서 이제 뭐 끝자리 모자라면 땡겨오면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로 끝났어요? 얘가 지금 24만 9,500원. 25만 원으로 딱 끝나면 딱 좋잖아. 500만 원 5%의 기준에 24만 9,500원. 그럼 뭐 해주나 마나 20주겠죠. 뭐 그죠? 20주. 20주. 20 24만 5,900원.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얘도 어제는 조금 갈등을 했었어요. 어제 신고가에서. 근데 뭐 어차피 여기서 좀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5월 말에도 신고가 찍고 눌림 폭. 지금도 신고가 찍고 눌림 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 수준에서의 흐름.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하고 재편입하잖아요.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하고 재편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또 현대 일렉트릭만 이번에 차익 실현 안 하고 유지 관점에서의 흐름이고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고 수급이고 16주에 16주 끝자리가 좀 애매한데 31만 원 500만 원으로 하면 16주 그리고 BH 쪽의 기준이 24,200원으로 종가에서 끝났어요. 종가 관리가 좀 일부 됐어요. 500만 원 나누기 200, 아, 24,200원 해주면
206조. 그러니까 얘를 210조 넣으면 되겠네. 저쪽에서 하나 뺀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한 1억 될 겁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부분에 여기서 50만 원 정도가 빠진 거죠. 어? 29만 100주니까 2,9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빠진 부분에 설정 범위를 BH에 5주를 더 샀다. 그럼 12만 원에다가 삼성전자 2주 더 샀다. 15만 원. 아, 기가 막히네, 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면은 뭐 무리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을 왜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삼성전자 왜 봐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잘라드린다 했고, 월봉의 기준에 21년도 저 고점에서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 그래서 어제 기준에서 월봉을 자를 때 22년도 말부터 기준을 잡았나요? 그냥 딱딱 잘라서 갑시다. 23년도부터. 23년도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흐름 범위. 응? 23년 이후에 삼성전자의 흐름 범위. 아, 얘는 특별하게 21년도 고점부터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저 꼬리 부분의 고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9만 원을 넘긴 적은 거래일수 기준에 며칠? 5거래일 뿐이 없습니다. 종가상으로 9만 원을 넘긴 거는 5거래일이다. 그리고 최고 고점이 96,800원이에요. 꼬리. 줄을 거놓는 거는 방송화면에서 이제 멀리 보여서 안 보이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고점 찍은 86,000원? 그게 실질적인 고점이에요. 86,000원 위에서 거래된 날짜가 16거래일인가? 제가 한번 일봉으로 봅시다. 저도 헷갈리니까. 명확한 게 좋아. 이제는 저도 이제 연식이 돼가지고 맨날 까먹어. 86,000원의 위쪽의 흐름. 86,000원 위쪽의 흐름. 이번에 지금 86,000원이 이게 신고가냐 아니냐의 기준에 윤정도는 신고가라고 우기고 있잖아. 이 앞전에 86,000원 이상에서 끝난 자체가 없어요. 응? 며칠이나 되겠어 이게. 16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뭐 열다, 열여섯, 열여섯 정도 된다고 치면 딱 되겠네. 그죠? 86,000원에서 움직였던 거. 종가도 아니고. 종가로 따지면 뭐 열흘이나 되겠나 이거? 근데 이번에 86,000원을 찍었으면 야 사상 최대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다, 박수치고 난리 나고 야 이렇게 센 종목이 있냐, 시장이 3,300 간 것도 아닌데 윤종도 악을 쓰는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치 고가 수준을 넘겨준 거다, 이런 계산 방식이 형성이 될 수 있어야죠. 응? 농담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위에서 흐름이 나와줬느냐, 나와주느냐, 나와주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응? 수급 유입되면서 삼성전자의 이 수급 범위를 작년 1월 1일부터 해서 수급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리면 외국인 기관 쌍크리가 아닌 게 아쉬울 뿐이지 삼성전자 외국인 기준의 순매수가 우리나라 순매수 1위예요. 시가총액 1위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어? 시가총액 그러면은 3위에 놓여져 있는 LG엔솔이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 3위인가? 시가총액 5위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외국인 순매수 5위야? 시가총액 9위에 놓여져 있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9위인가요? 하여간에 지금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봅시다. 생각날 때. 응? 그 친구들이 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다 들어와 있냐고? 아니라니까. 들어와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순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아는 5위라고 그냥 보셔도 돼, 시가총액. 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셀트리온 이런 애들하고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35%입니다. 그 다섯, 네 종목, 네 종목의 합산이 35%예요. 이들이 10%만 움직이면 시장 3,000포인트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수 기준이 2,787이잖아요. 다음 주에 3,000 넘긴다 그러면은 다들 손가락질해. 근데 넘길 수 있다니까. 주봉 단위의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주봉단 10% 움직이면 그냥 시장은 3천이에요. 아니면 2주 동안에 그렇게 움직이면 되잖아. 응? 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을 하냐고. 결론은 이 삼성전자의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이 얼마요? 3억 4천만 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억 4천. 그러면 또 욕을 해요. 기관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삼성전자를 이 바보 같은 기관들은 다 때려 팔고 있다고. 뭘 그렇게 팔았나 기관이. 어? 6,675만 주 팔았으면 1.1% 파는 거야. 1.1%. 그 1.1%가 판 거야. 관망인 거지. 관망인 거죠. 기관 지분이 얼마나 많겠어 삼성전자에. 어?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매수하는 거는 누구? 금융투자인데 이건 해치 물량. 증권사잖아, 증권사.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대해서 기관들이 잘못됐다는 표현할 이유가 없고, 어? 기관들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엎드러진 그림으로 그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요 매직 규모의 수치 차트하고, 그리고 뭔가 방송에서 계속 섹시하게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만, 어? 그래야만, 히트를 치지 시청자분들한테. 이봐 순간적으로 두 개를 못한다니까 이제. 예? 순간적으로 두 개를 못해요. 이거 자르고 이거 집어넣는 사이에 어 내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랬지 이런다니까. 옛날에 안 그랬어. 옛날에는 이거 자르고 올리면서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젠 좀 이쁘게 또 그려드립니다 라는 게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걸 차트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 이쁘죠. 안 이뻐요? 참 이쁘잖아. 외국인은 내리 때려 사고 속된 표현으로 기관이 판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기관 안 판 거예요. 그죠? 기관 안 팔았어. 그리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보여드리면 눈에 확 띄어. 기관이 그렇게까지 뭐 매도한 게 아니구나. 아유 괜히 미워했네. 그리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관은 더 확장돼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요 부분에 투자자별 매수 평균 단가 어제 그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 어제 기준에 제가 이거 이제 올려드린 거 있죠. 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랐단 말이죠. 어 이렇게 이 전체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안에 넣을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안에 넣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에도 이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구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제 그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PCB 업체들을 만들어서 넣을 때 그거를 넣는 것 같은데 없어졌네. 에. 어디다 넣어놨지? 일단은 뭐 지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의 경우도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기준에 삼성전자 기준에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이거 한번 봐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잘라서 드리긴 할 테니까 이거 이제 다 넣어주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삼성전자 저 금융투자까지 넣는데 제가 그냥 빼버렸어. 빼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야. 아 그러면은 삼성전자 누적 수고. 그리고 요거 차트는 이제 그 VVIP 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VIP 방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누적 수급이었잖아요 예전에 평균 단가. 내 평균 단가를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우 뭐 많이 매수했네. 뭐 이렇게. 네? 평균 단가.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다가 방금 자른 이들의 매매 기준의 단가를 넣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뭐 더 보시기 쉬우실 수도 있고 좀 손 작업이 조금 더 가죠. 원고 작업하신 분 입장에서는. 근데 월요일 금요일 방송을 이제 다음 주부터 빼니까 왜냐면 지금 메이저에서 같이 또
유튜브 방송을 해달라고 환경에서 요청이 들어오니 일단은 이제 또 박스 쪽을 좀 접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위에 이제 뭐 외국인 개인 누적 기관 누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6월 말까지의 기준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집이 있었고 그 매집의 평균 단가가 71,470원이다.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는 거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 월봉도 이제 제가 지금 잘라놨잖아요. 잘랐나? 아직 안 잘랐나?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몇 주야? 3억 4천 30만 주죠. 3억 4천 300 몇 주야?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3이 그러니 얼마나 이 작업이 오래 걸리겠냐고. 그걸 다 하는 거야. 우리 원고 작업 하신 분께서 박수 쳐줘야 돼. 3433이 맞나요? 몰라. 틀려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59억 7천만 주 정도 되죠. 나눠주면 얼마요? 5.75% 5.75%를 내리 때려 산 거, 속된 표현으로 때려 샀다고 표현을 할게요.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지금. 평균 단가 얼마? 7만원대. 5% 이상 매수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교육해드릴 때. 5%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2008년도 도수잖아요.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 얘 지금 30에서 50%면 계산 한번 때려볼까요? 때리면 아프긴 한데, 때려볼게. 자, 외국인이 샀으니까, 혼자 샀으니까 71470 곱하기 130 해주면 93,000원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농담 1도 안 붙이고 93,000원까지 땡겨놔야 그들도 엑스트할 수 있다. 저 기준에서 설정해서 진행해드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기준에 2008년도 도서거든요. 그럼 2008년도에 정형화 했나? 그 전에 정형화 했겠지. 그거를 수십 년 동안에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뭐 생각난 김에 예전 그 교육 자료 간단한 거 하나만 또 삼성전자 기준에서 올려놔 드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극비 자료 노출 시장 주도주의 폭발적 상승 랠리. 시장 대비해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종목은 대형주라고 해서 다 넘기는 게 아니다.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화정 랠리 때에도 결론적으로 차화정 랠리에 자동차, 화학, 정유 14배, 15배 올랐어요. 시장 150% 올릴 동안에 10배 움직여요. 10배 장기적으로. 그리고 500에서 2000포인트 갈 때 300% 시장 올라갈 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상승 랠리는 15,900원에서부터 55만 5천원까지 33배 올라와요. 33배. 나머지가 시장의 주도력이 아니야. 33배라고. 이렇게. 33.3359%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은 10배의 흐름이 나온다. 장기 기준에. 지금 그 사이클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기준에. 이때 당시에 매번 교육해드린 게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차화정 랠리 때 기준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150%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KT는 가지도 못했고 한국전력도 가지도 못했고 정규요금 동결인데 블랙아웃 삼성전자는요. 윤정두가 이때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를 넣었을까? 안 넣어. 아니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뭘 넣어? 딱 시장 수익률 정도인데 안 넣는다니까. LG화학 같은 종목,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종목을 넣는 거예요. 또 기아, 롯데케미칼 14배 올라왔죠. 나중에 기회되면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중에 시간 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요거 참조해서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기간이나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위에다 잘라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컨텐츠방에 올려놔 드릴게요. 컨텐츠방에.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자른다. 오늘 거는 제가 다 자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름하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두 번째 기준은 3월 20일이에요. 올해.
올해 3월 20일부터 해서 오늘은 이제 조금 매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할 때가 얼마였냐면 외국인들이 8,600만 주를 샀어요. 8,600만 주. 얘기했잖아. 59억 7천만 주라고. 59억 6,900 얼마 얼마 얼마. 그러니까 59억 7천만 주짜리 그 종목이 8,600만 주를 초단기간에 그냥 3월 달에 후다닥 샀어. 그랬더니 주간 단위에 10%씩 올라와 버려. 누가?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 10%씩 올라와요. 근데 왜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 10%씩 올라오는데 시장 지수가 3,000포인트 못 간다고 하냐고. 응? 그잖아요. 얘가 10%만 움직이면 하이닉스는 10%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3,000포인트. 근데 그 3,000포인트가 빠르게 3,000포인트가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오는 게 좋아요? 천천히 오는 게 좋죠. 그래야 그냥 아주 천천히 이놈도 잡아먹고 저놈도 잡아먹고 얘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가고 전력기기에서 신고가 잡아먹고 PCB에서 또 신고가 잡아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단박에 그냥 슈팅 나와서 확 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지지부진 지수가 횡보 내진 눌림목 나올 거 아닙니까? 불편하잖아. 응? 아니 외국인들이 속된 편으로 이렇게 때려 사는데 어?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월봉도 한번 잘라보고 해. 그러면 기준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월봉의 기준에 요 줄 그려놓은 거 어?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개인 누적 수급인데요. 저 누적 수급의 기준에서 결론은 이렇게 팔잖아. 어? 개인에게 떠넘겼잖아요. 떠넘기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지 말 그대로. 응? 근데 우리는 포트의 비중에 IT 반도체를 넣어놨었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응? 2차 전지를 병행하면서도. 응? 현금성의 기준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리 수급이 들어오는 그 강도에서의 추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추세 강화만 놓고 보시면 아니 뭐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당연히 사겠지 시가총액 1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슈팅이 3월 달에 들어온 건데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12월 달에도 보세요. 각도가 가팔라요. 그러니까 양봉이야 바바바바방 바바밤빰빰 막 이렇게 터지는 거야. 어? 여기도 각도 지금 다시 꺾여져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잖아. 슈팅이라니까. 근데 저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수급 논리는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어? 그냥 아무런 수급 논리도 없이 그냥 어? 척척 박사들 나섰어 아주. 어? 삼성전자 박사였다가 어느 날은 하이닉스 박사였다가 어느 날은 현대차 박사였다가 어느 날은 어? 무슨 뭐 통신주 박사였다가 어느 날은 전쟁 전문가였다가 무슨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척척 박사야 마주. 윤종동 그건 못하겠더라고. 응? 0628의 결론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을. 그렇게 해서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 이렇게 누적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 논리도 같이 보면서 기술적인 것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거는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뭐 우리 일목균형 띄워놓고 볼린저 띄워놓으면 기술적 분석인가? 원하시면 나중에 일목균형이든 볼린저 밴드든 다 강의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그것도 110만 원 받겠지. 9시간 해드리면서.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배우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드릴 테니까. 일목균형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수급 범위. 예? 월봉의 기준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주봉 기준에서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주봉 수급 설명을 드릴 건데 월봉의 누적 수급에 대해서 3억 4천만 주 와닿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주봉에서 놓고 보시면은 자 땡겨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주 단순한 수급 논리예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수급의 변화도 없이 왜 깨져 내려오냐고. 시장이 밀리니까. 시장이 밀리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밀려서 깨져 내려온 부분을 삼성전자만의 무슨 문제인 것처럼 자 보실래요?
빰! 시장하고 똑같이 가지. 그러면 시장이 먼저 간 거야? 얘가 먼저 간 거야? 얘가 먼저 간다고 차이죠. 응? 밀려 내려올 때는요. 시장이 그냥 흔들리는데 얘가 거기다 툭 하고 같이 떨어진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 논리로 퍼센테이지를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식수 알고 계셔야 되고 퍼센테이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만 주식수 대비해서 뭐 8,600만 주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게 1%가 월등히 넘는구나. 거의 뭐 60억 주라고 기준을 잡고 8,600만 주면은 얼마예요? 1.3%, 4% 뭐 이렇게 되잖아. 1.4% 정도. 1.4%가 들어오면서 한 방에 주봉상으로 10%씩 저렇게 슈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준 거란 말이지. 근데 수급의 변화 없이 그냥 막 깨져 내려가. 아 그리고 이런 때는 솔직히 땡큐야. 아니에요? 이럴 땐 땡큐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얼마나 땡큐합니까? 이럴 때. 응? 수급의 변화 여기서 꼬여지긴 했지만 이게 손바뀜 수급이겠지.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짱구에서 손절했을까봐 정보력도 없이 들어와갖고 저 큰 금액을 들어오면서 아니잖아요. 결론은 손바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바뀜. 왜? 왜 손을 바꿔? 저점 물량들 있을 거 아니야. 왜 저점 물량이 있어? 아니 8만 6천 원이 사상 최대치 실질적인 고가라니까. 8만 6천 원을 넘겨본 적이 삼성전자가 거래일수 기준으로 16거래일 동안에 8만 6천 원을 한 번씩 넘겨본 고수준뿐이 없어. 그것도 21년도에. 그 이후에는 다 그 밑에서 있던 거야. 그래 다 수익이야. 근데 왜 얘만 보면 동학개미 죽인다 그러고 엉엉 울고 그러니까 들어올렸던 사람들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윤정도는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래 부분이 주봉 단위에서 주간 단위에 1억 주씩 터져야 돼요. 거래가 1억 주씩. 하루에 많이 터질 때 한 3천만 주씩 터진단 말이야. 하이닉스가 거래가 죽어있을 때 어느 정도 죽었냐면요. 작년에 코스닥 시장이 18조까지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2차전지 슈팅이 나온 거야. 2차전지 슈팅이 나오면서 18조가 실린 거지. 그때의 거래대금 삼성전자가요. 지금 거래대금 거의 매일매일 1, 2, 3위 이렇게 하거든. 오늘은 동네 창피하게 3위까지 아니다. 마감에 거래 터졌지. 1위.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2차전지 때 거래대금 7위까지 밀렸어요. 말이 돼요? 거래대금 7위까지 밀렸다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9위까지 밀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상식적으로 거래대금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것 같잖아. 아니라고. 그조차도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시장에서. 그걸 알고 있는 윤정도 말을 듣고 윤정도 이야기를 따라오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봉의 기준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는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이수페타시스도 보여드릴 건데 당연히 현대차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수급 논리로 보시면 돼요. 윤정도보다 똘똘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속된 편으로 때려 샀구나. 때려 샀는데 뭐가 걱정이니? 보도자료 나오는 거? 아 이랬대요 저렇대요? 아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와의 그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라기보단 같이 이제 저희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펀드 매니저보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그 소형사의 센터장님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저하고 셋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주선해서 어떻게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애널리스트가 분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참조를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자체 분석 능력이 있죠. 왜 없어? 윤정도도 어느 정도 해석하는데 실질 매매에 있어서는 결론은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이고 뭐건 다 필요 없이 그리고 결국은 수급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무증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거래 정지됐다가 변동성이 아래 위로 어마어마하게 흔들렸다가 그러 나서 4% 밀렸는데 순매수 기준에서는 떠넘겨진 물량이 없이 변동만 나오고 밀린 거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재 인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솔직히 아니라고
인식을 잡아도 크게 무리 수는 없겠죠. 그런 수급 논리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급 논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7,800만 주까지 들어왔었다고요. 그러면서 한 방에 슈팅이 얼마까지 나와요? 어? 위로? 10% 삼성전자가. 어? 3월 20일, 21일, 그 다음에 22일 고점 기준까지. 그리고 이제 5거래일로 따진다면 3월 20, 21, 22, 25, 26 저렇게만 따져도 뭐 10%지. 응? 이해되세요? 저기서 들어온 외국계가 단타로 들어와서 손절하고 나갔을까봐 지금 외국인 지분이 55.9%인데 예? 깔랑 1.4% 들어온 다음에 아 그래요? 아 얘 문제 있어요? 그리고 단타 치고 손절하고 나갔을까봐 어디 그런 그 해석 방식이 있어. 그냥 주가 밀리면 나와서 호들갑 떨고 엔비디아 밀리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HD 현대 일렉 보고 밑도 끝도 없이 응? 10배 올랐으니까 이거 뭐 꺾이면 5년 동안 빠질 거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런 말들 어떻게 다 듣고 매매를 하나? 어? 3월 20일부터 수급 범위에 어? 이제 진짜 두 가지를 못하겠네. 옛날엔 진짜 이거 두 가지 다 했어요. 이거 하면서 얘기도 하고 어? 근데 지금은 이거 자르려 뭐 얘기하려 정신이 없어. 이 아직도 한 종목 자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부탁해야지 뭐 온 거 작업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이 좀 떠안았던 부분도 있고 거의 뭐 기관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관망을 하는 기관들은 관망 그걸 방치자로는 뭐라 그러죠? 이제 단어도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 윗부분부터 이렇게 삼성전자의 수급 범위 3월 올해 3월 20일부터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요, 이게 이제 그 기능이 있었는데 한 15년 전 뭐 하여간 오래 전에는 저게 기간이 굉장히 또 짧게 나왔어요. 응? 기간이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를 코스콤에서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많이 보여줘서 뭐 2년치까지도 아까 보니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올려드리고 매수 평균 단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고 작업하신 분은 요 순서대로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04-0320부터 현재까지의 외국인들 위주로 순매수 기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럼 기간은 뭐 팔기만 하는 게 아니지. 매도한 기간이 있고 매수한 기간이 있죠. 손바뀜이 있죠. 어? 매도했는데 환매가 없어. 그럼 다시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농담이 해라. 어? 아까 단가 이거 해놨었죠? 그렇게 해서 3333으로 갈게. 원래는 이거 다 날짜별로 이름 다 부여해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농담이 아니라 79,400원에 외국인들이 산 거예요. 3월 20일 이후에. 얼마를? 지금 누적으로 7,600만 주를. 7,600만 주면은 1.2%가 넘어요. 금액 기준으로 올해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1위라고. 그 외국인 순매수 1위짜리 삼성전자를 안 사? 어? 여러분들 안 사실 거예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서 그들이 왜 샀냐라는 거를 꼼꼼히 따져봐야지. 그들이 왜 샀냐. 그들이 왜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하이닉스 것까지도 다 놓고 보는 기준이 되는데 하이닉스를 원래 자르던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메뉴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쑥 지나갈게요. 어차피 이제 뭐 특별 방송이니까 7월 포트의 구성의 방송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이격이 발생된 거는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왔다면은 22%의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이다. 그럼 얼마예요? 10% 더 올라오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지간한 종목 다 쫓아와요. 그럼 시장 지수는 3천을 넘기고 있단 말이야. 지금 글로벌 증시는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500에서 3,600 정도고 일본이 4,000을 넘겼다가 눌린 정도 수준이에요. 이격이 발생된 거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인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프랑스 까크 초록 색깔 선으로 보이시죠? 프랑스 까크만 월선 종가 차트로 놓고 볼 때, 프랑스 까크만 꺾여져 있죠. 거기가 지금 정정 불안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적인 불확실성까지 됐어요.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잠시 휘청거리는 부분은 뭐 엔비디아 고점에서 밀렸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슈팅이다. MSI의 자회사 OpenAI 쪽에서 생성형 챗봇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전 산업의 파장력이 매우 커지면서 시가총액 1위부터 또 7위, 8위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상위 10종목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위가 MS,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메타, TSMC. 그 7개의 빅테크들이 전부 AI 관련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망치가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내후년 뭐 내 3년 후에도 더 커질 거다, 계속 커질 거다, 계속 커질 거야. 근데 언제 정점이냐? 딱 하나요. 정점이라는 건 없어. 사실은 계속 성장하지. 터미네이터 보듯이 막 진짜 미래에서 사람이 날아올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잖아. 주식시장에서의 정점은 언제 올까? 나도 모르지. 다만 금리를 내리는 시점, 거기서부터 정점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응? 2000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던 시기, 금리를 내리던 시기,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금리 올릴 때 대세 상승이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서프라임 문제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먼까지 박살나면서 베어스턴스 망해, 리먼 망해, 그 미국 시장 IB은행 5위 베어스턴스 망하고 리먼 망하고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살아남은 게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스탠리. 그들의 붕괴와 함께 제로금리까지 밀려내려간 거죠. 앞전금리가 바닥인 금리는 9.11 테러 때 1%까지 내린 거. 9.11 테러 이전에 바닥금리는 3%였어요. 그 3% 갖고 안 되니까 1%까지 낮췄고, 9.11 테러 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내리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리먼 터졌을 때의 기준도 1%까지 안 돼, 9.11 테러 수준 갖고는. 그래서 제로금리에 돈까지 뿌린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그때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때 또 대세 상승.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엉엉엉엉엉엉, 야 파월 내가 너를 해놨는데 왜 금리 안 내려. 그런 기준에서 금리 인하가 어찌됐건 형성이 됐고, 코로나19 터지면서 다시 제로금리. 지표는 그렇게 훼손된 게 없었어, 경제 지표는. 일시적인, 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긴 했지만, 쇼크 때문에 제로금리를 해주면서 유동성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돌린 거고, 그 슈팅 속에서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대선 이후에 돈 뿌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2조 달러를 뿌리기로 했는데, 2조 달러 뿌리는 과정에 긴축한다,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금리를 긴축을 안 했던 거예요. 긴축하고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돈만 2조 달러를 뿌리니까 CPI, PPI가 3%, 2% 있던 게 어떻게 돼요? 날아가서 10%, 12%까지 올라간 거죠. 그거를 급격히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어.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가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자체가 채권을 산다라고 막 얘기하죠. 야, 금리 인하하면 전 채권 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이닉스를 좋아해요. 이게 뭔 소리야? 말이야, 막걸리야? 하이닉스를 사는데 금리를 낮춘다고?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하이닉스를 팔고 채권을 사겠습니다 해야지. 하이닉스를 사고 채권도 사겠습니다. 채권을 왜 사? 안전자산이잖아. 금리를 낮추면 안전자산 채권이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어디서 주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잘난 척하고 싶으니까 아 금리를 조만간 저는 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요 저는요 채권을 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하이닉스 비중을 늘릴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안전자산 채권을 사는 순간 위험자산 주식, 투기자산 주식은 매도를 한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역으로 뭐예요? IT 버블 아니야. 지금은 AI의 산업 자체가 형성돼 있는데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에 맞는 성장주들이 날아가는 거야. 어? 최근 들어서 말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를 내리면 바이오주들이 날아갈 거니까 미리 선침하면 돼. 정신 나간 것들이지. 지금 바이오가 날아가? 알테오젠이 초고가 랠리가 나왔는데 그 날아가는 수준이야? 우주로 그냥 쌓아올린 수준이지? 고금리에서의 현상인 거잖아요. 작년 7월이 금리의 마지막 인상 부분이에요. 5.5까지.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2006년 6월 달에 5.25였고 지금 5.5잖아. 근데 그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랠리가 AI 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야. 보세요. MS 같은 경우.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작년 7월이 금리 정점이라고. 거기서 한번 눌리고 나서 10월 달 바닥 찍고 나서 얼마나 올랐어요? 300달러 수준에서부터 150% 정도. 아니, 150%가 아니라 300달러에서 150불이니까 50% 시가총액 글로벌 1위가 엔비디아는 뭐 난리가 아니지. 엔비디아 한두 번이야. 은봉 떨어질 때 여기서도 걱정 마세요 그대 슈팅입니다. 여기서도 하락장악종 떴는데 걱정 마세요 그대 슈팅입니다. 이번에도 꼬리 질 달고 내렸는데 걱정 마세요 슈팅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내리기 전까지는 고성장의 기준에 이 시장 흐름은 바뀔 수가 없다. 2차 전지가 어디 갖다 붙여?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뿐이 안 되는데. 에? 어디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 반토막이긴 하는데. 어제 뭐 2차 전지 반등 온다고 이게 바닥 확 그냥 다 데리고 와야 돼. 빠따 때려야 돼. 아주 이것들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손실로 이끄는 게 그들 아니야. 어찌됐든 이거 뭐 삼성전자 하나 자르는데 이렇게 걸려버렸으면 큰일 났네.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뭐 빨리 자르든 넘기든 할 텐데 결론은 삼성전자의 또 하이닉스의 이들에 대한 편입의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1달러 9센트의 실적이 1년 만에 6달러 12센트가 됐고 지금도 더 성장할 거로 보고 있죠.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돈은 지금 넘쳐나. 돈은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돈은 씨가 말라요. 지금이 이제 슈팅의 범위인데 그 돈이 넘쳐나는 돈이 실적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성장주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냥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테슬라 같은 경우 그건 아니야. 바이든 정부의 기준에 대선 공약 기준에 친환경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전기차 지원 이 한마디가 테슬라 10배를 뛰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버슈팅 자리에 튕겨져 오르면서 그게 20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반토막 났잖아. 추가 폭락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시장 수익률 수준 정도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요? 시장 주도력이 있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10배라는 거지. 이미 진행돼 있고 이들을 이렇게 넣은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에요. 하이닉스 실적이 20조, 21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전망치가. 근데 5월 이후부터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둔화돼 있어요. 지난해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 출연할 때 가지고 나왔던 원고 기준에 8조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1000억. 그게 올해 20조 넘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한 20조가 지금 넘겨진 거야. 올해 1월 달 특히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실적 전망치가 11조였어요. 11조. 8조에서 11조도 40% 올라온 거야. 근데 11조인데 거기다 대고 윤정두가 이거 연말까지 20조 이상으로 봅니다. 다들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어. 근데 4월 말에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15조였어요. 그때 윤정두가 연말까지 30조 봐버립니다. 30조 봅니다 했어. 지금 21조인데 근데 속도가 약간 둔화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HBM3의 수율 얘기 나오고 하지만은 그게 하반기에 어느 정도 장착이 돼서
요게 또 확장이 되게 된다면 그럼 매출 규모가 확장이 되죠. 수요는 100인데 공급을 지금 50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기술력이 빠르게 더 진전이 되면 매출 비중이, 매출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보다도 제가 보는 흐름은 어떤 걸 본다?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서서히 둔화되고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라는 거지. 슈팅이 1억 각도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오르긴 오르는데 꺾였다는 거예요. 꺾였다는 게 밑으로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늘어졌다는 거지. 지금 HBM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AMD, 인텔이야. 근데 엔비디아가 뭐 좋게 표현하면 미리 대처를 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우연찮게 뭐 GPU 부분에 좀 더 앞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픈 AI가 터진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AMD랑 인텔이 어? 돈이 되네? 이제 막 뛰어든 거야. 근데 지금 뛰어들었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 날라다니고 성공정, 후공정, 반도체가 반도체 박사들 막 날라다닐 때 거기에 2차전지 그 쓰레기들하고 싸움 날 때 윤정부는 야 아직까지는 소부장 아니야. 그냥 거기는 단타고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포트 있는 건 이제 5월인 거고 응? 근데 그 1년 8개월 동안에 지들끼리 많이 해먹은 거죠.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근데 그들이 독점력을 가지고 간 거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조립을 하고 거기에 납품을 하이닉스가 아니 글로벌 시장에 3개뿐이 없는데 하이닉스가 2013년부터 만들었거든. 삼성전자는 15년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수직으로 그냥 올릴 뿐인데 야 이게 팔릴까? 기술력 더 개발해서 그냥 더 좋은 고사양의 DRAM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라 수직으로 쌓아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결론은 AMD, 인텔이 뭐 엔비디아를 넘어선다는 개념보다도 이 시장이 계속 확장되는 국면에서 시장 나누기는 진행될 거다. 근데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연출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 내리기 전까지 공급 과잉은 없다라고 봐요. 계속 성장하면 했지. 그래서 이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게 아니어서 성장성은 뛰어난 상태에 하이닉스가 다 만들어내지 못하니 또 그 TSMC가 다 만들어내지 못하니 결국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은 야 삼성전자야 삼성전자야 너희도 조립해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낮았어요. 그리고 TSMC가 삼성전자랑 비슷한 시가총액이었어요. 근데 한 방에 18개월 만에 20개월이지 거의 20개월 만에 그냥 독점적인 GPU 오더를 받으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더 큰 장악력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지금도 말은 많잖아. 뭐 AMD, 인텔도 뭐 TSMC만 쓰고 아니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TSMC가 무슨 뭐 지하실에서도 막 만들고 그러나 지금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HBM3 납품하는 그 수준의 범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그 이상 사양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꼭 GPU 엔비디아 방식이 아니어도 되고 거기에 TSMC처럼 위탁 생산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쪽에 삼성전자 쪽에 지금 러브콜이 시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 결론은 윤정구 말도 듣지 마시고 때려 사는구나. 누가? 외국인들이 때려 사고 있잖아. 기관은 안 팔잖아. 뭐 아까 보니까 얼마 팔았어요? 계속 손바뀜이지. 밑에 물량 차익 실현하고 환매가 없네. 아 다시 사야지. 밑에 물량 차익 실현하고 어 환매가 없네. 다시 사야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의 우상향 부분이 하반기에 좀 도드라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5월부터 늘린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45%를 10% 줄여서 삼성전자 업을 시킨 거는 지난 달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전자는 11% 하이닉스는 25% 올랐단 말이야. 아쉽죠. 근데 뭐 10% 옮겨놓고 아쉬운 거니까. 그리고 다음 달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못 가라가 아니라 둘 다 가고 하이닉스가 더 가벼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의 러브콜 속도 이 각도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 이유가 이런 맥락이다. 방금 말씀드린. 예,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30% 하이닉스를 25%로 조정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부터는 그냥 빠르게 이야기만 드릴게요.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1시간 반이야. 이거 케빈 선생님 박수치고 좋아하시게 생겼단 말이야. 왜? 3시간 해주세요 그랬잖아. 안 돼. 금요일이야. 불금이야. 저도 지금 약속도 있고 방송국도 가야 되고. 결론은 현대차의 기준인데 이거를 월봉으로 지금 잘라드리고 주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연봉으로도 보여드렸어. 응? 연봉 화면은 이제 방송 화면으로 잡아주셔도 돼요. 연봉 한번 잘라놓으니까 아주 편해. 연봉 잘라놓으니까 아주 편하다고. 뭐 어려울 게뭐 있어. 연봉 기준에서 그냥 올려드린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제 원고. 응? 이거 설명드리려면 어제 마감 방송 들으시면 되고 또 시간 되고 기회 있을 때또 해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라니까. 응? 월봉.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봉.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주봉 보시면 이게 엄청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띄워놓고 얘기하겠다. 맨 윤정도는 뭐 강의만 하고 응? 가끔 가다가 좀 저도 서운하게 야 쟤는 맨날 방송 나가서 우리 종목은 다 죽어가는데 마케팅만 한다고 우리 종목 다 죽은 적이 없어 이렇게 포트가 좋은데 어?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윤정도도 먹고 살지 손가락만 빨아먹나? 그리고 뭐 마케팅을 얼마나 했어? 뭐 어디 뭐 이상한 쓰레기 종목 뭐 이런 거 마케팅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시고 이거 지금 잠깐만 동영상 이거 아까 끊어놓으라 그랬는데 끊어놨나? 안 끊어져 있으면 또 화끈냥화끈냥 할 텐데. 끊어져 있네. 다행이네. 이수페타시스로. 왜 이틀 전 걸로 놨지? 오늘 이수페타시스 녹화를 하는데 오늘 걸로 좀 바꿔놔 주세요. 바꿔놔 주시고 지금 바빠서 뭐 정신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서 좀 자료들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게 끝판왕인 거예요. 뭐가? 지금 BH라든가 이런 쪽에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이수페타시스 오늘 슈팅이 나와줬지만 그런 쪽에 어떤 거? 지금 수급이 깔끔한 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급이 일봉 기준에서 뭐 일봉? 일봉? 주봉? 잠깐만. 주봉, 주봉. 주봉 기준에서 수급이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속단표로 미친 듯이 들어와서 7%를 넘게 됐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 7%를 넘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때려 판거 보세요. 아니, 때려 판게 주가가 고점 대비 밀린 거. 26만 천원 찍고요. 21만 4천 원까지 내려서 엄청 내려 15%가 내려왔다고. 수급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와. 근데도 고점을 빠르게 못 넘겼어. 결국은요, 슈팅 나온 거지, 막. 응?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복잡하니까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냥 무슨 뭐, 아이고, 이거 끝내줘요. 얼마나 살까요? 그러다 오르면 보셨죠? 대박 나셨죠? 확, 그냥 막 그냥. 아니,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고점에서 이야 대박이다 일주일 만에 20%씩 올라가고 인젠 현대차도 날아가는구나 와 이야 그리고 막더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뭔 난리야 이게 어 시장 뭐 요정도 꺾였다고 꼬리까지 달고 내려온 거 따지면은 무슨 뭐말 같지도 않게 21만 4천원까지 26만 천원 찍고 15%가 밀린 거예요. 수급은 멀쩡히 그대로 있는데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매직까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도 고점을 못 남겨 짜증스럽게 응? 결론은요? 뭐 결론이 슈팅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 흐름이 이수페타시스도 똑같다는 거야. 오늘 슈팅 나오니까 좋죠. 신고가 나오고 얘는 안 힘들었겠어? 1월 22일에 1월 22일 그날 180만 주 샀어. 오늘보다 더 샀어. 180만 주.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고 나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긴 뭘 아냐. 아주 그냥 속타 들어가는데, 수급이 들어왔는데, 슈팅 나오고 46,5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별 나온 수급도 없는데? 별 나온 수급도 없는데, 고점 대비해서 35,000원대까지 내려요. 46,000원에서 35,000원, 11,000원이 빠진 거야, 11,000원이. 25%. 와, 25%가 빠졌다고. 감당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니, 안 빠질 때 이런 꼬리에서 차익실현을 해야지. 어? 이런 꼬리에서 차익실현을 해야지. 이런 꼬리에서 차익실현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 하다가 못했어. 해야 되는데, 아, 하다가 못했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업황이 되고, 펀더멘털은 얘는 저평가는 아니니까, 업황이 기본적으로 되고, 응? 그 상황에서 누적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정 범위는 감내할 부분은 감내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나는 매매 잘할 수 있어. 어떻게 거래 터지는 날 들어가면 되지. 뭘 그거 붙들고 있나? 그러면 잘라내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윤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드리는데 이수표 다시 쓰면 어떻게 써요? 잘라냈어? 아니야, 갖고 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그러다가 이번에 차익 실현 안 했죠. 5만 원 넘겼을 때. 안 했기도 했고 못 했기도 했고. 어? 그러고 나서 기준 잡아드린 게 5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4만 7천 원 이하로 내려면 편입. 그게 6월 11일입니다. 근데 그날 편입을 못했어. 왜? 이수페타시스 4만 7천 원 이탈이 됐지만은 BH하고 LG노텍이 연동폭이었어요.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낙폭이 형성됐단 말이야. 그리고 돌렸어. 걔네를 따라붙었지. 얘는요, 있는 애 유지. 그리고 5만 원 위에서 거래 없이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 여기서 차익 실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애매했어요. 차익 실현을 안 했어. 뭐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슈팅이 나오고 수급 좋았는데, 근데 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려. 야, 이 녀석 봐라.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케이스가 될수 있고, 오늘 이후에 월요일 날, 그냥 또 수급이 130만 주 들어왔던 2% 하루에 들어왔던 물량이 안 들어와. 관망이야. 그럼 질질질질 흘려. 어떻게? 얘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냥 지 혼자 눌림 받아서. 그러면 적절한 곳에서 차익 실현도 하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딴데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3%, 4%훅 밀었어. 이게 뭐야? 보니까 수급은 멀쩡해. 시장 영향이고 눌림목이야. 그렇다면은 가져간다. 언제까지? 9월까지. 최소. 왜? 얘는 엔비디아, 애플 양쪽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응? 꼭 보면은 시장에서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못하고 펀드멘털 분석 못하는 애들이 무조건 몰빵하세요. 그래. 바이오 종목 이런 거막 몰빵하라고 그래. 또한 부류는요. 아유. 고평가야. 고평가. 이 사면 안 돼. 죽어요. 큰일 나. 황금 대바닥 주실게. 걔는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산을 운영이라도 하시잖아. 이 바닥에 전문가라는 애들의 거의 지금은 좀 희석이 됐겠지만은 70% 이상? 그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 지돈다 깨먹고 나와서 게시판에 무슨 상품권 준다고 깔짝깔짝 대다가 사이트에서 전문가예요. 해가지고 전문가 애들. 지금 와우에도 쌓였어, 애들이. 캔들이 이게 망치형인지 역망치형인지도 모르는, 어? 사람 자체가 22년도 매출 1위, 연매출 1위. 아니, 캔들이 역망치형인지 망치형인지도 몰라. 설명 한 5분 하는데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설명하고 있어. 작년 매출 1위 한 애가, 어? 시스템 교육해준다고 그거 구라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린애가, 어리지도 않지, 30대면은. 기타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그 뭔지도 모르는 얘기를 거짓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포탈을 뒤지시면 돼. 그리고 뭐, HTS 뭐, 쓰다가 궁금하시면 그냥 증권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 콜센터, 콜센터. 어? 윤정도도 잘 몰라. HTS 이거 외국인인가 수급 어디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빠르지. 결론은 현대차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 현대차까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현대차의 그 누적 수급 범위. 실적. 현대차의 실적. 그래서 현대차의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폭은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고, 현대차의 기준은요,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쌍꺼리 순매수 1위. 언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원래는, 하이닉스가 1위였는데, 현대차로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올해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 쌍꺼리 순매수 올해 1위. 응? 그리고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도 1위. 규모가요.
작년부터 따지면 12%대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그리고 작년 7월 하반기부터로 따져도 1위 얼마? 9%에 달하는 어마어마하죠.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요. 올해 들어서의 규모는요. 올해 들어서 역시나 마찬가지 1600만 주 8%에 달하는. 왜 그렇게 사졌게요? 2020년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조 4천억이었습니다. 2021년도 현대차 영업이익은 6조 6천억이었습니다. 2022년도 현대차 영업이익은 까먹었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 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2023년 15조예요. 올해도 15조. 순이익 13조. 순이익 13조에 얘도 어제 그 추가 자료 만들어 놓으신 거에 있는데 여기 있다. 이 그 밴드 60만 원짜리 60만 원 나와 있는 거 지금 40만 20만 원대. 얘를 잠깐만요. 아까 LG 노트하고 잘못 설명을 드렸네. 현대차하고. 그죠? 이게 현대차인데 이걸 LG 노트으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현대차인데 이게 현대차. 그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기준에 오버슈팅 18배. 잠깐만요. 이건가 이건가 헷갈리네. 30만 원 기준 PER 12배 기준 21년도 12배 기준 그치? 160만 원? 160만 원? 오호. 얘가 LG노트 맞는 것 같고 얘가 현대차 같은데 뭐 지금 끄집어내서 한번 보죠. 뭐. 뭐냐면 밴드 이제 상단 부분이 어디냐의 기준을 설정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밴드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네. 160만 원.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의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얘는 실적이 지금 올해 순이익이 13조예요. 그러면 13조 원 곱하기 PER 10배면 얼마? 130조죠. 130조 나누기 2억 900만 주였으면 얼마? 60만 원을 넘겨도 일단은 고평가라고 논하기가 어려워요. 저평가냐? 뭐 저평가도 논하기가 애매해요. 무슨 소리냐? 현대차가 평상시에 형성돼 있는 완성차 기준에서의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 포함해서 5배에서 7배 사이 움직여요. PBR도 5배에서 7배 사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나올 때 10배에서 12배까지 움직입니다. 그 오버슈팅에 잘하게 10배를 해준 거예요. PER 10배 기준은 지난 21년도에 애플카 터졌을 때 기준 그때 이제 뭐 12배라고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뭐 38배까지인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12배 기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으로 따져서 옆으로 땡겨버리면 얼마? 80만 원도 넘기는 거예요. 사실 12배면. 그리고 10배 기준 잡았을 때 얼마? 그게 60만 원을 넘긴다는 거예요. PBR로 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높을 땐 1배 이상으로까지 올라왔어요. 21년도에. 그러면 21년도에 10배 이상, 10배가 아니라 1배, 0.96배. 거기까지로 따졌을 때의 현대차의 PBR 기준에서의 가격은 얼마? 40만 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지금 계속 폭증이죠. 폭증. 2020년 2조 4천억 영업이익, 2021년 6조 6천억 영업이익 대비 지금 순이익이 13조야. 영업이익은 15조고. 그래서 그 유보금이 형성되는 순간 이 그 PER, PBR의 기준은 낮아지겠죠. 다시. 그 부분의 설정 범위의 목표치는 계속해서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현대차도 어제도 또 최근 며칠 전에도 굉장히 길게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으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PCB 업체 기준에 이제 BH를 여전히 넣는데 그 가장 뚜렷한 기준의 이유는 애플에 대한 흐름이 슈팅이 나오고 있다. 애플도 우리는 AI 기반으로 본다. AI 기반에 있어서는 이런 거 원고 작업이 혼자 지금 뭐 벅찰 수 있으니 제가 잘라드려야 되는데 못 자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 그냥 뭐 어제 날짜 그제 날짜로 그대로 가져가도 상관없으니까 기본적인 그냥 표 작업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PCB 업체들의 기준에 LG 노텍, 이스페타시스, BH예요. 이게 25일 것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2분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종목. 시가총액이 5위 또 13위 또 17위 이렇지 않잖아. 근데 들어와 있는 거야. 왜요? 애플의 아이폰 9월에 출시하는 거? 애플의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바보 아닌 이상 이쪽도 이번에 이제 AI를 바탕으로 해서 핸드폰 수요, 교체 수요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이전 거에서는 AI를 쓸수 없게끔 어쩔 수 없이 사세요, 신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0% 성공하느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래서 비중을 5%만 갖고 하는 거예요.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왜? 정상적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손절도 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18위까지 올라오고 시가총액 19조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야. 9조, 9,700만 주짜리. 19만 원 넘겼으니까. 근데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 그분은 26만 원 목표 주가 줬잖아.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회초리 때려줘야지.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26만 원을 갑니까? 시가총액이 25조까지 기술적으로는 갈수 있어. 펀드멘탈적으로는 내년 매출이 8천억도 안 나오는데, 아, 1조가 안 나오는데 8천억 수준인데 어떻게 갈수 있냐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펀드멘탈적인 분석에 있어서 얘가 PER이 원래요 뭐 30배 움직였어요. 그거는 믿을 것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한 방향성의 매수.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서의 슈팅 범위가 나와서 시가총액 최상위까지 올랐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부지장의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그쪽은 슈팅이 시원시원한 거고 오버슈팅까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가 인정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막 그냥 쌍끌이로 다 들어오는 거. 그런 기준은 오늘 이스펙타시스 사실 2%씩 들어오면은 여타 종목군들은 상한가도 갔을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9,700만 주짜리에 시가총액 6조 1대, 6만 1,000원대에 포착이 되고 2월 8일 날 그게 7만 8,500원으로 끝납니다. 상한가. 그냥 일방향이야. 외국인이 그날 1.5% 사고 기관이 한뭐0.5% 샀을 거예요. 합쳐서 1.5인가 합쳐서 2% 샀어. 근데 시가총액 6조짜리가 상한가가 가요. 한 방향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LG노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든 곳에서 고르게 들어오죠. BH도.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이성적으로 6월 11일처럼 비이성적인 폭락이 나오게 됐을 때 되돌리는 힘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제한적일 때 슈팅 범위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예상치에 못 미치는 뭐 성장성이나 실적이 나오는 순간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로스컷도 그들도 단행을 한다. 그런 부분들. 예전에 우리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한 군데서 한4% 정도 순간 매수하면서 막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또 슈팅이 안 들어왔죠. 계속 곤두박질. 정상적인 업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의 기준이지만 5%의 비중으로 BH는 설정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두 종목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 일렉입니다. HD 현대 일렉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HD 현대 일렉은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설정을 잡습니다. 아닌데 AI 관련주라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니 AI 관련주 전력이 모자라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아니 전력 수요가 모자르는데 그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 근데 송전선이 낡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지들이 투자를 더 하든가 그러면 자기네 공장 근처를. 근데 이번에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아 농담해라.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 우리 정부에서 해줄게. 야 5년 동안 어이 그래 한 30년이나 됐었어. 이번에 싹다 바꿔줄게. 왜 작년에 해주지? 결론적으로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전선주 전압 관련 뭐 변압기기 다 좋은데 그 결론은 저는
미국 정책의 수혜주로 봅니다. 원달러 환율 수혜주 모든 수출주 다 마찬가지인 거고,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 그거는 무슨, 뭐, 아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라고. 작년에는 증가 안 했어? 응? 그 요즘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도 남미에 무슨 뭐 정전 사태까지 막 올려주시는 거야. 그 이제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 남미에서 정전 나는 거 한두 번이야? 우리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저는 기억은 잘안 나지만은 그때 당시에 블랙아웃 됐을 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뭐냐면, 블랙아웃 됐을 때 이런 전화 변화 기기 쪽 이런 쪽이 주가 날라갔었나? 아니잖아요. 미국의 정부가 노후된 전력기기 다 갈아주겠다 하니까 왜 지금 뜬금없이? 30년 됐으니까 작년에 29년일 때 바꾸면 안돼 그러면? 정책주의 수혜. 그 기준을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 테슬라 보여드릴게. 테슬라를 맹신을 해. 우리 배터리부터 해서 무슨 누가 이창환 씨부터 해서 정신들 바짝 챙겨야지. 왜냐면 지들만 죽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낙폭과대주. 뭔 낙폭과대주냐고. 잘 보세요. 나스닥 시장이 고점을 찍은 건 21년도 11월이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가 고점을 찍은 건 22년도 1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의 기준에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온 거는 유동성이죠. 유동성 랠리의 21년 1월 달까지가 가장 정확한 랠리예요, 테슬라는. 전체 시장이 사실 그래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만 유독 어떤 게 있었어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대선 끝나고, 야, 2조 달러 뿌릴게.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2조 달러를 뿌린다고 공약을 해서 2조를 뿌려야 되는데, 달러로. 어떻게 긴축을 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파월 의장이 지금은 굉장히 매파잖아요. 강경파, 매파. 그 당시엔 완전한 비둘기파야. 걱정 없어요. 소비자 물가지 수 올라도 상관없어요. 막 갑자기 막4% 얘기도 해. 그게 8%, 10%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붕괴돼? 아니지. 그 유동성 랠리에 이런 슈팅이 막바지 한번 나온 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23달러에서 얘는 사실상 10배, 그리고 12배 오른 거야. 그게 뭐 얼마나 돼? 솔직히. 그러나서 여기서 슈팅이고, 그다음부터는 정책적으로 더 이상 코로나19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도 하기 전에 탄소 배출권 문제부터 해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 비상 걸리고. 그 이후에 뭐 있었어요? IRA가 호재라고 무슨 호재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중국산 그 중국 원자재를 갖다 쓰다 그걸 못 쓰겠는데 어떻게 호재야? 아, 그 얘기하면 길어. 결론은요. 그 정책 하나 부러지는 거에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 이 당시 이 기준에 연동됐던 종목군 누구예요? 정상적인 배터리 3사. 지금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 있죠. LG 화학이 3위까지 올랐다고. LG 그룹 입이 찢어졌죠. 95년부터 LG 엔솔 배터리 만들기 시작했는데 맨 LG 화학 돈번거다 갖다 쏟아부었는데 몇십 년을 단한 번도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을 못하던 그 LG 엔솔이 바이든 대통령 정책 하나의 기준으로 22년,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IPO가 된 거예요. 적자인데 IPO했다가는 그 돈을 투자했던 쪽이 문제가 되면 다 배임인 거야. 흥행이 안 돼.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부랴부랴 물적 분할했지. 그거 가지고 소액주주가 손해봤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헛소리해서 그렇지. 물적 분할하고 60만 원 이하였던 주가가 104만 원 찍었는데 105만 원 찍었는데 어떻게 그게 물적 분할이 악재야? 물적 분할 발표하고 7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0만 원 살짝 이탈한 다음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초순까지 11월 11일까지 그때까지 날아간 게 75%입니다. LG화학이. 그게 어떻게 물적 분할의 악재야? 호재였지. 어찌됐건 요 당시까지 똑같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300에서 500% 올랐어요. LG화학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300에서 50, 300, 500%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끝난 거를 가지고 얘 끝났지. 얘가 뭔 언제부터 한참 전에 끝난 거를 요 정도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빨갛지도 않은 슈팅을 준 거고 IRA가 무슨 호재예요?
여기서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만 IRA가 호재인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부풀린 것도 있어. 중국산을 못 쓰게 하는데 중국산 못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의 기준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폐배터리 얘기하고 앉아있고 폐배터리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양 같은 애들이 700억짜리를 12조까지 시가총액을 땡겨갖고 어? 아주 못된 짓거리 다 해먹고 앉아있고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2차전지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슈팅 범위가 결론은 전력기기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드린 건데 그 정책주로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LG,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설정해 드리는 이유는 LS, 뭐 대한전선, 뭐 재룡산,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다 불편해. 근데 이제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 중공업에서 기업 분할 일곱 종목인가로 쪼갰죠. 응? 업체를. 그 이후에 2021년 이후에 2021년 이후에 지금까지 쌍끌이 매수 장래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가 얼마? 30% 매수 평균 단가 여러분 300%를 봅니다. 그 슈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너무 멀지 않냐 기간이. 오케이. 2023년 10월 10일부터 기간은 12% 매도, 외국인은 18% 매수, 장래 매수. 와, 이거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냐? 아니, 무슨, 저점 대비해서 290%, 300% 올랐어요. 올해 기준에 300% 올랐다고 치고.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 작년 1월 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어요. 응? 에코프로 작년 1월 말 종가가 저점이 1월 마지막 날 저점이 에코프로 11만 9천 원이었어요. 그걸 이제 5분의 1로 또 쪼갠 거죠. 그럼 얼마가 돼? 12만 원 잡으면 2만 4천 원인가? 2만 4천 원 대비 지금 200% 300% 올라셔야 해도 어? 200%라고 그래도 300% 해야 돼. 자, 23년 1월 저점 대비해서 326%. 그러면 어떤 애가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실적이 HD 현대일렉은 말씀드렸잖아. 미국 정책에 의한 실적 개선폭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는요. 지금 시가총액 12조짜리 얘 지주사잖아. 지주사가 무슨 개뿔 실적이 어딨어. 자체 실적 뭐 코딱지만큼 있을런가 모르겠지만은 지주사가 뭔 실적이 있어. 보고서도 안 나와 이런 애들은. 근데 얘가 무슨 12조를 하고 있어. 응? 얘가 무슨 뭐 GS야? 지주사 LG야? 지주사 SK야? 근데 이창환이 우리 또 응? 인양반이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친구가 어? 아 이게요 수급이 지금 들어왔고요. 야 이 녀석아 양심 있으면 입 닫고 살아야지. 회사에서도 방송 나가지 말라는 걸 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그냥 지점에 그냥 어? 저 고점 최고점에서부터 배터리랑 똑같이 저거 800만 원 간다고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800만 원 가면 얘가 시가총액 200조가 돼버려. 다 떠나서 HD 현대 일렉을 지난달이나 이번달이나 주력으로 넣었잖아요. 5%. 응? 근데 그 종목군들은 매수세를 못 내는데 이런 종목은 낙폭과대라고 정신 나간 애들이 매수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점에서 들어올린 거품 아직도 그 거품이 다 사그러들지 않았어. 근데 엊그저께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에서 딱 떴는데 우리 창환 선생님께서 뭐라고 헛소리를 하냐면은 아 이거 수급 끝내주게들 이 정신 나간 확 이 수급이요 그냥 6월로만 따져도요 저 수급이 MSCI 지수에 들어간 패시브 자금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아니 얘는 유통 물량도 어마어마해 어 대주주 26%뿐이 없어 대주주 지분이 좀 돈 좀 더 투자했고 좀 지분 좀 사지 좀 26%야 개인들 물량 뺏긴 거 300만 주뿐이 안 돼요 개뿔 무슨 개뿔이나 뭐 외국인이 얼마나 샀다고 아 이제는 수급이 들어와서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냥 확 그냥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보시란 말이에요 얘는요 53.92%가 대주주 지분이에요 외국인이 34.27%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는 애에 대해서 작년 응? 10월부터만 따져도
작년 10월 그것만 따져도 18% 들어왔다고. 3,600만 주짜리라고. 난 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한경에서 지금 유튜브 한다고 그러는데 배터리부터 다 그냥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목줄 딱 쥐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서 맞짱 토크 옛날처럼 어? 야 일로 와봐 너. 너 지금 에코프로 얘기했지? 에코프로 주식수 몇 주야? 대주식수 몇 프로야? 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뭘 할 필요 없어 인양반아. 결국은 누가 사줘야 가는 거지. 안 사주는데 누가 가. HD 현대 일렉트릭 10월 10일부터 해서 누적으로 보세요. 얼마인가. 700만 주야. 700만 주 나누기 36% 해봐요. 3600만 주. 18% 19% 나오지. 예? 하나 틀렸네 내가. 아 12% 맞구나. 440만 주면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얘 매집의 규모 금액이 얼마나 평균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의 기준. 우리는 10% 이상이면 최소 50에서 100% 주가 변동성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8%야. 200% 봐야 돼. 농담해 하라. 200% 매매 평균 단가 대비. 그럼 얼마예요? 36만 원? 그럼 100%지. 36만 원이면 100%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외국인 매수였으니까 외국인 19만 원이라고 치면 100% 오르면 얼마야? 38만 원? 아니 그건 100%지. 18%를 샀잖아. 200% 본다니까 농담해라. 그 기준은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25배요 PR이 어마어마해. 근데 얘는 밴드 지금 보시면은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지면은 저 부분이 꺾여져서 내려와 준다고. 엔비디아처럼 그 수주 범위에 따라서. 펀드멘탈적으로 얘 저평가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출 전망치가 4조 나와요. 4조. 어? 프리미엄 무지하게 높지. 보통 일반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순이익 5천억 기준에 20배 뭐 좀 넘는 그러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블 난다며. 더블이 아니지. 38만 원이면은 조금 더 오르는 거지. 근데 이 기준이 기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의 기준에 지금 19조까지 올라갔던 지금 16조 7천억짜리에 내년 매출 전망치가 8,400억 뿐이 안 나와요. 어? 시가총액은 HD 현대일렉보다 월등히 큰데 어? 똑같은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어? 내년 순이익이 저쪽은 4천억이고 얘는 3천억이야. 그럼 50보 100보 이걸 또 따지고 앉아있을까? 어? 현대차는 13조 순이익 내고 있는데 그걸 따지고 앉아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펀드멘탈적으로는 둘 다 프리미엄이 높다. 알테오젠도 프리미엄 높고 다 좋아. 그 기준에 누가 잡아 끌어줬느냐. 알테오젠 보여드려요? 아이 참 알테오젠도 많이 샀지 외국인이. 이거 다 외국인이 산 거예요. 외국인이 사고 저점 대비해서 얼마 땡겼어요? 어? 600% 땡겼어. 대주주 지분 26%라고. 외국인은 얼마나 샀는데 7% 사고 600% 땡겼어. 그럼 얘네들 전환 물량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뭐 블록들 물량. 그거 지분 신고 안 하려고 다 쪼개서 블록들 했잖아요. 그거 어디 갔냐고 다. 어? 그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로 받았을까? 다 쪼개버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수급이라면 실체를. 그러니까 HLB 같은 애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사석에서는 아주 쌍욕을 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어? 대주주라는 분이 본인이 나와서 세일자고 앉아있고 그래도 10%라도 갖고 있으면은 어? 지금 기준에 7천억 갖고 있는 거잖아. 왜 그자 300억만 증자해주세요. 뭐 300억만 CB 발행해주세요. 왜 운영자금 쓰게요. 아유 진짜 원래 주식수 한 2,600만 주짜리 종목을 증자 전환 물량 해가지고 1억 3천만 주로 해서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겨놓은 다음에 FDA 승인 난다 헛소리하고 주가 저렇게 땡긴 이후에 한가 때릴 때도 그 물량 차익 실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외국인 실체를 할 수 없는 외국인 7% 8% 들어오고 주가를 얼마 땡겼어서 2만 7천 원에서 12만 9천 원이면 얘도 한 600% 땡겼네. 500%?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했던 저점 물량들 다 어디 가서 그거 털어먹으려고 했을 수 있죠.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데 자금이 누구 자금이 들어간다고? 이제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응?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모르겠고 우리 처조카한테 돈 줬더니 걔가 그랬네. 걔는 구속돼 있잖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고 참. 정치하시는 분들이라 다 노출돼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금들이 쏠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수급의 범위에서도 논할 때 어디 감히 에코프로 그 코딱지만큼 3% 수급 그 공매대처 상환도 포함돼 있단 말이야. 거기다 패시브 자금 포함돼 있고 그거 3% 낄랑 대주주 26%에 3% 볼랑 들어온 거 그거를 수급 들어왔다고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그저 어디 갔어 그게 시노팩스? 무서워서 못해 이거. 다행히 뭐 돌려놔서 개인들이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와 외국인이 230만 주나 썼어요. 그래 한 3% 샀지. 장중에 어? 이러한 비이성적인 짜고 쳤겠지. 어? 장중에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우리도 보고 있었잖아. 검색해 뜨고 있었어. 검색해 무조건 떠 이렇게 되면 어? 시가총액도 1조를 넘겼었고. 근데 아 이거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 11%짜리에 야 외국인이 무슨 장중에 160만 주 들어왔거든. 160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는 기타 법인이 아니에요. 그 정신나간 꼬맹이가 기타 법인 얘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저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인데 거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왜?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저런 매매를 했다가는 금융당국이 좀 제재를 많이 합니다. 어? 라이센스를 뺏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160만 주면 2%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면. 근데 그 2%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려 팔아. 누군가의 물량이 짜구친 물량 아니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뭐 받아서 이제 돌리고. 근데 저럴 때 흔한 얘기가 찌라시 돌았어요. 그건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 얘기고 찌라시가 무슨 보도자료 나온 거 있어요? 아니 요즘에 막 문자 스팸 많이 오잖아. 문자 온 거 있어? 한미반도체 HLB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서서 아 찌라시가 돌아서 갑자기 밀렸는데 우린 걱정 없이 FDA 승인 날 겁니다. 아니 지네만 찌라시 돈 걸 어떻게 알아? 메이저 신문사들은 다 바보야? 인터넷 막 실시간으로 어 찌라시 이런 내용이 악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안 올릴까? 근데 어떻게 지들만 알아? 그 회사가 그거 발표하면 또 주가 팍 올라가. 얘 돈을 그랬나 모르겠네. 어찌됐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수급 들어와요. 뭐 매수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HD 현대 일렉의 누적 수급 범위나 그 미국 정책 범위나 이런 부분은 꼭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확하게 따지면요. 21년 12월부터요. 우리나라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 좋게 표현한 겁니다. 어? 나쁘게 표현하면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그게 우리나라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주권이 없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온 내용이 그게 21년도예요. 그래서 21년도 대선 주자들 두 분이 모두 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뭐 윤종도 얘기가 아니야. 공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한다. 그럼 누가 받아가요? 하나그룹이 받아가지. 한국항공우주 카이? 하나그룹이 2조 원을 증자를 해서 하나오션을 산 거죠. 대우조선해양을 산 거잖아요. 근데 2조를 투자했으면 채권단한테 돈 갚아야 되잖아. 근데 배째라는 거야. 정부하고 입이 벌써 맞춰진 거야. 야 2조 줄 테니까 그리고 니들 채권은 내가 벌어서 갚을게. 조선업황이 언제 좋을지 뭐 해운업황이 언제 좋을지 모르겠지만 벌어서 갚을게. 그리고 이 2조는 갖고 있어봐. 조금 있다가 조금 쉬쉬 조용해지면 한국항공우주 카이 2조에 인수하는 걸로. 그 이유가 있어. 그 보고서들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제 하나 그러면 아이 뭐 그게 아니고 요 정도로 넘어갔고 실질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산의 기준의 수혜는 사실은 그 기준이었어요. 21년도에 정부의 정책 기준에 항공 분야에 대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 그리고 정부 정책주라는 기준은 22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이 지상전으로 돌입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 재래식 무기의 첨단 무기가 아니야 우리 거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동유럽이나 뭐 유럽에도 퍼져져 있지만 동유럽 쪽이 돈이 없어 폴란드가.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도 밀리고 막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어요? 쟤네들이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정권 바뀌어서 돈 못 주겠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부가 지급 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금융과 정부금융 합작을 해가지고 금융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살아 장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줄 텐 이런 개념의 수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탱크를 받아왔어요. 뭐 수주를 받아왔어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된 거죠.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 분야 우크라이나 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하나 솔루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룹 재편 작업. 그것을 그룹 재편 작업의 그룹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해석은 매우 긍정적으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수급. 그러니까 윤정도 말만 믿지 마시고 그 수급 범위를 보시는데 약간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수급 범위가 이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달 6월 달 슈팅 나온 부분의 고점 형성 부분은 수급이 소폭이라도 더 유입됐고 손바뀜이 있었다.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다. 왜요? 거래량은 5M에 20M에 못 미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 거래 대금에 있어서는 최근에 2년 동안의 기준을 잡았을 때 거래 대금 3위 충분히 실려 있는 추이 추세에 흐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성을 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계속해서 안겨드려 왔다. 지금 장에서 운 좋게 뭐 종목 하나 대박 났어요가 아니라 실질. 그래서 오늘 박성재 TV 6월 마지막 방송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작업은 좀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께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7월 구성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가를 스타트로 기준을 잡고 하는 겁니다. 요 비중으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이고 이거 그 가격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등락률이 그죠? 이거 수정할게요. 제가 뭐냐면은 가격 호가를 잘못 넣어놔가지고 249,500원인데 249,500원인데 5,900원으로 잘못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이제 1억 원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5%, 현대차 30%,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지만 지난 달에 편입 설정을 넣어놨던 BH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손익감이 또 마이너스로 돼 있네. 이거 또 종가를 어느 걸 잘못 넣는 게 있네요. 요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4만 9,500원인데 자꾸 이거 잘못 넣어놓네. 마음이 급해서 그래. 24만 9,500원. 얼마로 넣는 거예요? 제가 또. 45만 9,500원으로 넣었나? 24만 9,500원.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손익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이 포트폴리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그리고 저 부분이 수익이 남으로써 여타 이제 변동성 종목 뭐 이스베타시스뿐만이 아닌 그 많은 변동성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긴 방송인데 이걸 끝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뭐 정 의원님들이야 소중한 자산이 또 운영되다 보니까 끝까지 대부분 들으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합류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